그런데 언니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맘 상했지. 정말 미안하니? 그럼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럼 받아줄게, 그 사과. 언니 고마워. 사과를 받아준다는데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언니가 마음이 풀린다면 난 괜찮아. 나 같아도 엄청 화났을 것 같아. 넌 정말이지. 찬아. 언니. 넌 아직도 날 믿는 거야? 양경진은 외사촌인 조찬의 혼처를 빼앗기 위해 마실 차에 약을 타 병이 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되지? 모든 게 양경지의 계략이었던 것. 말도 안 돼. 어떻게 언니가 내 이런 표정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찬아. 너희 집에서 더부살이할 때 숙모님의 구박보다 네 그 표정이 더 재수없고 싫었거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천진한 표정으로 옆에서 웃으면 정말 구역질. 이제 착한 척 안 해도 돼. 조찬은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양경지에게 하루아침에 잔인하게 배신당하고 마는데, 그 후 양경지는 제후국 왕자인 사마염과 혼인한 후 위나라가 멸망하고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그녀 역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세상 부러울 게 없게 된 무원황후 양경지. 그런데 엄마 마마! 황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엄마 마마! 이 애미가 뭘 하였습니까? 하루빨리 글자를 익혀야 한다고 그리 일렀거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놔두시오. 폐야.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 황후가 그만큼을 해도 황자가 전하에 되도록 그를 하나 못 깨우치는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오. 황자를 처소로 모셔라. 예. 무원 황후는 아들 사마충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폐하, 제가 폐하께 선물을 하나 보냈사온데. 선물? 폐하의 마음에 꼭 들 선물입니다. 과연 무원 황후가 황제에게 보낸 선물은 무엇일까? 누구냐? 혹 황후가 보낸 선물인 것이냐? 쓸데없는 짓을. 남편의 처소에 여인을 선물로 보낸 황후. 황후는 왜 이런 선물을 한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선물로 보낸 여인은 바로 황후 마마께서
태아를 반드시 모시라 명하였습니다. 누구냐? 혹 황후가 보낸 선물인 것이냐? 황후 마마께서 폐하를 반드시 모시라 명하였습니다. 폐하, 황후 마마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네. 폐하, 황후마마의 선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원 황후 양경지가 사천 여동생인 조찬을 진무제의 후궁으로 들인 것이다. 양경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폐하의 침소에 불이 꺼졌단 말이지. 그 아이만 잘 해준다면 내 꿈을 이룰 날도 머지않았구나. 다음 날 마마,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시키는 대로 잘 했더구나. 폐하께서 곧 너에게 후궁의 지위를 내리실 것이다. 허니, 어머니와 아버님은요? 무슨 말일까? 조찬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긴 듯한데. 조찬을 후궁으로 들이기 위해 외삼촌 부부를 만났던 무원 황후. 마마, 황궁하오나. 찬이를 후궁으로 들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를 어쩐다. 그러면 그동안 황후인 내 이름을 등에 업고 벌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 마마, 그게 무슨... 제 입으로 말해야겠습니까? 숙모님, 제 도움으로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집안이 어찌하여 이리 커졌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황후 마마께서 때리셨다는 재물들이 전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널 폐하의 침소로 들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네, 황후마마. 과연 무원 황후는 조찬에게 무엇을 시킨 걸까? 조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리 슬피우는 것이야? 폐하, 소첩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내 네 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힘이 있는 사람이니라. 황자충을 태자로 삼아주십시오. 뭐라? 네가 어찌 태자 자리를 논하는 것이냐? 혹 황후가 시키더냐? 아니옵니다. 소첩 그저 좁은 소견에. 폐하, 혹 그 얘기 들으셨사옵니까? 폐하께서 장자인 충을 태자로 올리지 않는 것은 소첩이 폐하의 총애를 등에 업고 폐하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이라고들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때문에
태아의 치세에 흠집이 날까 두렵사옵니다. 무원황후는 조찬을 후궁으로 들여 아들 사마충의 태자 책봉을 앞당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동안 내가 태자 책봉 문제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소. 나라도 안정돼 가고 하니 황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이제 태자 책봉을 폐하! 폐하! 조비가 무슨 일이냐? 폐하! 소첩이 해임을 했답니다. 그게 사실이냐? 폐하! 먼저 태자 책봉에 관한 말씀을 아니다! 그 일은 내 차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조비. 어서 가서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폐하! 참, 황후. 조비의 부모가 황후도 키워주셨지 않소? 네, 폐하. 사특한 무리들에게 모함을 당한다기에 내 조비의 친정부모가 친히 몸을 궁을 내어드렸으니 황후도 자주 찾아뵈시오. 자, 갑시다, 조비. 과연 무원황후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제 제 차례지요. 당한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덮는 법이. 내 인형! 이후 무원황후는 친가족 사촌동생인 양염을 다시 후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조찬을 비롯한 다른 후궁들을 견제하고 자신이 죽기 전 양염을 두 번째 황후로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두 번째 황후가 된 양염에 의해 진무제를 설득해 사마충을 태자의 자리에 앉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사마충은 나라를 이끌고 지키기엔 정말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 혼란에 빠지고 망국의 길에 접어드는데요. 죽으면서까지도 놓지 못한 무원황후의 야망, 그녀의 지독한 야망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